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오늘은 7월 6일이고요. 본 영상은 5월 중순에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카지베계에 가면 많이들 가시는 데가 이제 게르게티 교회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주타 트레킹 그리고 트루스밸리 등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주타 트레킹과 트루스밸리는 한국에 제가 최초로 소개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큼 제가 소개한 지역이고요. 이번 지역은 러시아 국경 쪽으로 가다 위치한 추도라는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비도 오고 구름이 많았어서 영상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추도의 아름다움을 또 모습들을 새로운 카즈베기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7월 6일 현재 조지아는 이제 코로나 백신 증명서 없이도 모두 다 입고 갈수 있고요. 다만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육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각도로 대사관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육로로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제르에서 조지아로 나올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센터에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가면서 추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이제 러시아 국경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오, 그래도 진짜 금방 갔네요. 꽤 길은데, 일정이. 조지아가 또 이렇게 다닐 만은 해요. 그래도 만약에 그 6월 달 이후에 오셨으면 완전히 또 고산지대 가면 또더 재밌었죠. 그거는 근데 고산지대로만 다녀요. 네, 또이 시내는 또 뜨겁고. 40도로 어떻게 다녀요? 6월 말쯤 되면 많이 많이 오죠. 오지. 네. 파악하니까. 그래. 며칠 갔다 오면 또 시원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다 여기 이 길을 따라서 러시아 국경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도. 저희가. 이거 좀 심한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좀. 항상 방학 때 와줘가지고 여름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코로나 오면서 너무 안개가 심하네. 천천히 가시면 돼. 아니 근데 이 가서 멋진 장경들이 안 보이겠네. 바람이 또 나오죠. 이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겁 없이 막 남들 따라서 올라가서 안개가 싹 갇히니까 허걱 이게 뭐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여기 어떻게 올라왔대? 그리고 내려갈 적에는 네 그게 발로 뛰어야 겁이 온 거지. 그걸 보니까 뭐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떡할래?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게더 위험해. 무섭고 밑을 봐야 되니까. 그렇네. 계속 보고 위에는 그냥 위만 보고 가면 되는데 남의 엉덩이 보고 올라가면 되니까. 난간이 없어서 더 맛있는 거야. 난간이 있으면 벌써 경관이 다 망가져. 그 와이나 비치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돈돈 내고 내고 가는 왔나? 거예요. 모르겠어. 예약했어요. 그돈 내고 가는 거 인원수 그래? 제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겁이 없어 보이던데. 아니 그 절벽이고 성이고 올라가면서 이게 무섭게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냐고. 낭떠러지에도 가서 톡톡 앉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야, 이씨. 아니 옆에 이렇게 방어벽까지 이거라도 있으니 좀 나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구름이 걷혀서 좀 나. 아니 그 위 아니 중요한 거 거기 어떻게 성벽에 올라가냐고 내 말은. 내가 손을 잡고 내가 안정을 하고. 아유 진짜. 내가 운전하잖아. 운전합니다. 이거 앞에 차가 오지 않으니까. 아 저기 오네. 넓은 길 정도면 쫙 서주잖아요. 오 멋지다. 못 본다. 왜? 절벽이어서. 씨 겁난다. 누웠어 쟤는 이미 어? 바닥에 누웠어. 아니 그런 데서는 또 쫄보야 나 희한하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바닥에 누울 정도는 아닌데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보통은 좀 늦게 떨어지면 나 참. 어이구 또 쫙 끼네 구름이. 야 이게 순간 씩씩하나 봐. 예 구름이 지나가는 구름이다. 여기서 다큐 공감도 한번 찍었고요. 마을 버스 그 은수가 세계 여행 다니는 그 있거든요. 아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믹서기에다 갈면 되지. 그 아 진짜 왜 저래? 근데 이는 쉽게 되는 거. 오 해지도 못하면서. 아니 사람을 데리고요.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 그 옛날 얘기, 20년 전 얘기. 30분 만에 뭐 나오지 그래. 어 기가 막혀. 우리는 진짜. 내 진짜 본인이 하면서 그런 말도 안 해.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이 노니까 집들일 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식당 주인 내가 장사할 적에 그 옆에가 식당들이 많으니까 맨 식당 주인들이라고 불렸지. 이게 우리가 저 밑에는 구름이 없는데 위는 구름이 더 있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네. 아 근데 이제 좀 기다려 보면 또 올라가 보면. 네. 10분만 기다려. 차에서 10분만 기다리면 짱하다고. 교회 있다. 교회가 아니라 저거다. 무덤이에요 무덤. 비슷한거지. 여기가 이제 마을 초입이에요 초입.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여기 있으면 여기도 멋있는데 이게 뒤로 싹 다 아주 절경이거든요. 일단 마을 일단 들어갔다 나오죠. 티브이엔에서 IM 김치라고 찍었거든요. 그게 김치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 와가지고 그 박물 장사가 그걸 김치를 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파는 거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지아 만두에다가 김치를 넣고 조지아 요리에 전통 요리에 김치를 넣어서 만드는. 맛있겠네. 아 맛있었어요. 여기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김치 되게 좋아했어요. 요 안에 들어가서 소조 짜고 치즈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찍고 그 사람들이 음식 만들고 만두 만드는 거 같이 넣어서 만들고 진짜 신기해요. 여기 옛날에 이 다 걸어 다녔을 텐데 서울 갔네. 이제 동네 여기 집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조지아의 높은 양반 집이래. 이게? 네 왼쪽에 이제 마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을 좀 구름 거치면 저 위에 능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쫙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성곽 같은 데가. 네, 거기가 지금 이 구름이 너무 많네. 완전 다 저기야 돌이야. 네, 이게 이제 요 주변에서 나오는. 와. 이렇게 운전해요? 아 이렇게 운전해요.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계행 찍으면 이렇게 2000km를 가는 거예요. 비포장으로 전체 한 열 보름 정도 찍으면 한 5000km 뛰거든요. 보통 일 안 하네. 네. 그럼 몇 명이 보통 가요? 보통 이제 많아야 4명. 아 많아야 4명? 네. 구름이 많아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구름이 살짝 걷혀져서 추도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추도는 개인적으로는 가기 힘드시고요. 전용차를 이용해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가다 터널 전에서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도의 모습들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원 엄마, 저기 안경 그 뭐냐 이거 닦는 거 하면 닦는 거 여기 있어요. 저기 속만두 저거 있잖아요. 그 들국화 이런 것도 아니 들국화도 먹어도 네? 안 죽어. 안 죽기만 하면 돼. 죽으면 고쳐보고. 생긴 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향이 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향은 좀 그렇네. 네? 쑥향이 나던데. 쑥향이 나면 그거 딱